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사람들이 너무 늦어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뭐야? 그것도 할수 있어요. 아, 재방송 볼 그지.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저희는 지금 그 어워드 시상식을 끝내고 들어왔어요. 안녕. 아니야. 지금 41명이 봤는데. 그쵸.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네요. 아니 뭐한명 있더라도 열심히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 안 자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그때도 작년 이 시상식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KJH 해서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방송을 둘이 하게 됐습니다. 그죠. 오늘 그쵸. 시상식에서 우리 한국 팬분들 보고 또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죠? 저도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소통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뭐그 저번 탄에 이어 2탄이죠,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2탄 하는데. 예, 원래 영화도 1탄 다음에 2탄에 시간이 좀 걸리는 법. 예,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2탄입니다. 오랜만이야. 예. 빨리 만나고 싶었어. 그쵸. I love you guys. Yes.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읽고 저희가 또 이렇게 V앱으로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여운을 잊지 못하고 시상식에서 네. 열심히 한 다음에. 우리 질문을 그래서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방금 본 질문. 컴백 언제 해요? 그러게요. 근데 정말 너무나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열심히 지금 네. 준비하고 있고요. 그죠. 곧 여러분들 볼수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요즘에 거의 매일 녹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니까. 새로운 곡으로 나오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희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박서영님 오늘 너무 멋졌어요. 아, 진짜요? 네. 다행이네. 오늘 좀 굉장히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한국에서 시상식 무대 하는 거라 네. 시상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방송을 하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그쵸. 그래서 되게 열심히 나름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질문을 주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이제 질문이 곧 올라올 것 같은데. 질문. 신호 시작 음원 한국에는 안 나와요? 아하. 고 참. 고참. 고참. 이런 뭐, 네. 어허. 뭐 저희야 뭐 네. 뭔들 뭐든지 저희는 뭐 이렇게 한국 팬분들께 들려드리면 영광이라서 네 하지만 그거는 저희의 의지가 아닙니다. 머리 너무 예뻐요. 아 그죠? 이거 약간 네 저희는 태극기 컨셉이죠? 약간 색깔 입힌 것처럼 나온다 형 머리가. 나 원래 이 색이잖아. 그러니까 좀 빨간색이잖아. 신기하게 나와. 좀 뭔가 준에도 필터가 걸려 있는 것처럼 나는 그냥 머리 같이 나오는데. 준에는 파란색, 그러니까. 빨간색. 저희는 KJH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극기입니다. 너가 좀 들어줘. 나 팔 아파. 알았어, 알았어. 여기 팔이 아파요. 잘 얼짱 각도로 나오려면. 네, 저는 사실 지금 머리에 대해 해명을 드리자면 방금 샤워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좀 지푸라기 같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주 쌩얼도 잘생겼구만요. 그런가요? 관리 좀 해야겠어. 답장해 주세요. 언제 서울콘해요? 서울콘은요, 저희가 컴백하면은 아마 곧 하지 않을까. 그죠. 어쨌든 네, 컴백을 한다면은 정말 다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네, 정말. 맞다. 이제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났지. 다들 잘 봤나?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도 보냈었는데, 그쵸. 잘 봤을 거라 믿고.
아, 우리 하나 있어. 뭐? 팀 반지 맞춘 거예요? 어, 맞아요. 팀 반지 있어요. 팀 반지 맞췄어요, 저희. 네.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 오늘은, 아이콘 팀 반지입니다. 오늘은 무대를 해서 끼진 않았는데 너 꼈어? 나는 계속 그냥 끼고 있어요. 그럼 나 뭐하대? 형은 나쁜 사람 되는 거지. 저도 이렇게 다 하나씩 맞췄어요. 저? 18K인가? 그런가? 몰라. 금이에요. 네, 같이 어, 맞췄어요. 아,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안 읽었던 것 같아.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 반지 주세요. 네? 좋을까요? 아이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진짜 그런 질문 있었어요. 네, 아이돌이 되려면 지금 아이돌이 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그 꿈을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죠. 밀고 나가세요. 그죠? 남들이 뭐라 그러던 너는 진짜 하면 안 되라고 할지언정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어려운 단어 쓰기 있어요? 아, 네. 초지일관. 네? 초지일관. 자초지종을 따지지 말고. 그럼요. 그죠. 2판 4판 볼 거 없이. 그죠. 삼고초려. 삼고. 그 오비랑 느낌으로. 그치. 네, 가시는 게. 까마귀 날지 앞에 떨어진다. 네. 저희가 좀 사자성어 네, 잘 알고. 그냥 해본 소리였고요. 네. 네. 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광주 오세요. 광주 가고 싶다. 광주 가고 싶고. 네. 그 저번에 이제 저희 막 데뷔했었을 때 그 대구와 이제 막 그 한국 투어를 했었잖아요. 부산도 가고. 근데 참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꼭 컴백을 하면 다시 한번 한국에 이곳 저곳 모두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뼛속 깊이까지 느끼고 싶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에 우리 7분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3만 5천 명 가까이 너무 감사한데 들어와 줬어요. 저희가 좀 기습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없이. 근데 오늘 갑자기 준혜가 이렇게 씻으려 들어가는데 제가 야 우리 그때처럼 뭐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2탄 한번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급조된 그쵸, 건데 그쵸. 애들한테도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브이앱으로 남아 또 많이 얼굴 보여드리고 또 오케이. 많이 소통하고 네. 여기 지금 그럽시다. 써주신 분들 중에 여기 내일 실기고사가 있는데 응원해달래요. 아, 자 실기고사로 사행시 한번 갑시다. 실기고사 남은 네. 약간 희망을 담아서. 알았어요. 자 실 실수하지 말자. 기 기대도 그렇다고 기대도 하지 말자. 고 고진감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럼 사 사랑합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아, 미안. 아 괜찮아. 아 근데 뭐 실기고사에 관련된 사연 주었어요. 네. 자 희망을 담아서. 와 그쵸? 내가 이렇게 들어 잘 나오지. 멋있지 않아 약간. 이렇게 근데 계속 들 수 없잖아. 손이 너무 아파. 일단 또 읽어 줍시다. 여기 네. 그 나 손가락 다쳤어요. 나 아까 다쳤어. 왜? 아까 이거 반지에 네. 반지에 안무를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제가 여기를 다쳐버렸어요. 괜찮아요. 뭐 남자는 좀 다치고 낫고 뭐 그러면서 그런 거죠. 뭐 남자는. 준혜 오빠 다음에 헤어밴드 쓰고 무대 해주세요. 배터리가 없대. 네, 배터리가 뭐... 없나 봐요. 순간 갑자기 핸드폰이. 괜찮아요. 네. 여긴 충전기가 있으니까. 저 헤어밴드 너무 좋아해요. 근데 헤어밴드는 약간 혼자 운동할 때나 연습실에 나갈 때나 약간 이런 개인적인 시간에 끼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무대에서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꽂고 네. 그리고 또 영어 해주세요. 영어 해주세요. 딱 보였어. 내가 사행시 했으니까 형이 해야지. 영어. What's up? We love you. Yeah. We love you so much. Iconic. It's like I'm like yeah. I miss you. Oh yeah. Yeah. See you. 아이콘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예. 다른 멤버들도 딱 들어왔네.
다른 멤버들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네, 지금 동혁이가 왔죠? 네, 동혁이가 왔어요. 와, 진짜 V앱 너무 오랜만이다. 안녕, 우리 큰애기들 잘 지냈나? 오, 동혁이 갑자기 아, 너무 이제 컨셉 뭐야? 컨셉이 아니 컨셉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맞나? 맞나? 잘 지냈나? 네, KJH 방송에 난입한 KDH입니다. 네. KDH 씨도 그때 김바비 씨랑 같이 방송했잖아요. 아, 그쵸. 그 네. 뭐였지 제목이 그 재밌었는데. 바비 방에서 그죠? 네, 했었죠. 아 여기서 했었어요. 이 방에서. 아 그랬나? 네.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여기 써 있어.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예쁘게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근데 동혁이가 살을 진짜 빼면 진짜 독하게 빼요. 그래서 진짜 안 먹는 것보다 이제 막 탄수화물을 안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빠지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서 요즘에는 강제로 먹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뭐예요? 라고 하시는. 아, 자주 듣는 노래요. 네. 저는 너부터 먼저. 저는 저는 누구야? 인형이야? 안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은 안 돼요. 저는 요즘에 블루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의 블루스 좋아. 블루스를 너무 좋아해서 존 메이어의 음악 참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 가수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오래 전에 이제 음악을 하셨던 이 신촌 블루스 이런 분들. 안타까운 마음뿐. 여기 윤형이 한번 보여줘. 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 윤형이 잘 나온다. 잘 나와요. 씻고 지금 V앱 한다고 해서 지금 모자 쓰고 왔는데 역시 민남, 민남, 민남 아니야. 저만 씻었어요 지금. 안 씻었죠? 나 씻었어. 어, 씻었네. 늦으신, 근데.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지금 많은 댓글을 써주시고 계시는데 수상 축하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테마에 벗어나고 있는데 무엇이든 맞아. 들어주세요라서 맞아. 약간의 고민스러운 거나 아니면 아이콘한테 좀 물어보고 어디야, 싶은 어디가? 거 윤형이 어디가? 나는 엑스트라였어요. 아 이거 인사를 하고 가야지. 방송인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어딨어. 팬분들한테 그래, 인사. 널 찾는 팬분들은 어디 가겠어? 안녕. 오늘은 이제 진환이 형하고 준의 특집이니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엑스트라로 얼굴을 이렇게 보이고 다시 자러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고3 끝났는데 너무 허무해요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고3 제가 고3 때 여기 YG 있어가지고 그쵸? 연습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같은 막 학교 생활을 하지는 못했는데 고3 참 힘들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나도 고3 때 힘들었어. 근데 네. 아니 고3이 끝났는데 허무하대. 아, 그러니까 근데, 고3이 끝나서 네. 그거는 어쩌죠. 근데 사람이 또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같은 생활을 해서 막 그런 공감대를 가지진 못하지만 네. 저희도 저희 딴에 그런 19살 때랑 이제 18살 뭐 지금 20살도 그렇고 약간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었지만 약간 좀 강하게 마음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힘내세요. 수능 끝났는데 수고했다고 했어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마. 예, 고생했다. 마, 힘들었지. 그렇지. 고생했다. 그랬다. 너네 참 고생 많았고. 고생이 많다. 앞으로 앞으로도 고생해라.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좋은 일 말기다. 그래. 알았지. 고생했다. 그래 오늘 맞다. 오늘 우리 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은 것도 참 여러분께 감사해야죠. 덕분에 저희가 그런 좋은 상을 받았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네, 중국에서 일본에서 또 많은 나라에서 지금 지금 진한이 형한테 지금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찬우예요. 찬우가 내 댓글을 읽어달라라는 그걸 보냈는데 찬우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찾을 수가 없어요. 찬우야. 근데 찬우는 찬우스러운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찬우야 너 댓글이 너무 안 보인다. 지나갔어 찬우야. 버려 벌써 몇 번 이미 보낸 것 같긴 한데 미안해. 그리고 그죠? 폰 중독이 너무 심한데 어떡해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좀 폰을 다섯 번 볼 때 폰을 네 번만 보고 한 번은 바람을 쐬던가 여기 집 앞에서 커피를 드세요. 맞아. 네. 그리고 그렇게 네 번, 세 번, 두 번 그렇게 네 줄여가면 됩니다. 찬우가 자꾸 문제가 오네요. 네. 나도 보고 싶다 전해달라. 네, 찬우가 내, 보고 싶다고 전해달래요. 내 댓글을 네. 읽어달라. 그렇죠. 내일 아침에 9시에 시험 보는데 잘 보라고 해주세요. 잘 봐라. 몇 살인 줄 알고 반말하나. 잘 봐야 잘 볼 거예요. 잘 잘 보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좀 많이 진지하죠? 준혜야 취중진단 불러주세요.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널 사랑해. 랩해주세요 오빠. 랩 뭐가 있을까요? 뭐해 어서 고개 끄덕이지 않고 가슴과 허리를 꿀렁이지 않고 우리 가리는 거 없어. 예를 들면 때와 장소. 멋있는 척 아니 옛 나쁜 얘는 요즘 예. 예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 Mr. BY. Yeah. Day day. Day day. Day day. 어때? 아버지. 랩해도 되겠죠. 친구랑 화해하는 방법. 친구랑 화해하는 방법은 한 2-3일 후에 넌지시 다가와서 맞아. 화해하면 되죠. 그 친구가 동성이라면은 더더욱 그냥 화해하고 싶을 때 다가와서 화해하면 그게 화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런 옛날부터 제가 밥이랑 많이 다투고 많이 뭐 그런 게 있어도 항상 그날 밤에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제가 방에 갔든지 걔가 제 방에 오든지 해서 우리 자기 전에 얘기하자. 그래서 얘기를 하고 풀었어요. 그렇죠. 풀어야죠.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 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안해 한마디 아니면 그냥 조금 용기 내서 사과 한마디가 그게 답인 것 같고. 맞아. 진아나 준혜야 내일 뭐해? 내일 뭐해? 아무것도 안 해. 보고 싶어. 그쵸. 네. 내일은 정확히 우리가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뭐 있었는데? 준혜야 연기할 생각 없어? 이렇게 있었어요. 연기요? 네. 준혜 또 마스크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 아주 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음악적인 욕심이 큽니다. 근데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해보고 싶기도 해요. 네, 뭔가 그런 예술적인 활동 모든 것들 다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저희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드라마도 좋아하고 네. 뭐. 밀착샷 보고 싶어요. 카메라 들이밀어줘. 너 오, 쌩얼인데 아주 피부가 안 좋아요. 좋은데요? 저는 아직 샤워를 안 했기 때문에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도 전 쌩얼입니다 지금. 네. 잘생. 키스 더 카메라. 키스 더 카메라래. 키스 더 카메라. 아 키스 더 카메라, please. 키스 더 카메라. Yes. 키스 카메라. 어디가 카메라? Where is the camera? 카메라. 음. 오이구야. Kiss the camera. 오, yeah. 이런 거 상남자 스타일로 해줘야죠.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근데 피곤해요. 우리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니까 오랜만에 맞아. 정말 잠이 잘 안 오네요.
졸리진 않네. 그리고 준혜 오빠 뭐지? 아, 없었어. 꽐라랩 한 소절 해주세요 빨리. 어느새 약간 해주세요가 됐네. 꽐라. 그럼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니까. 그러니까. 해주세요 지금. 그쵸. 꽐라랩. 오늘 밤 붕지 뭐한 밴드 밤새 밴드 밤새 밴드 샴페인 저런 주문 아픈 샴페인 에에 뭔가 불러 모두 불러 밤새 지금 내게 뭐 완전 하자 저런 주문 아픈 샴페인. 네, 아이코닉한테 고백해주세요. 그대를 정말 사랑합니다. 박명수 선배님인 줄 알았어. 사랑해. 내 아들네. 네. 오, 좋다. 이 편하다. 그러니까. 그쵸. 저 우리 이거 컴백하면 꼭 나가고 싶은 예능은 뭐예요? 맞아. 요즘에 그거야. 눕방이라고 있어. 눕방은 뭐예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그 뭐 그런 느낌. 오, 그러게요. 눕방을 약간 반눕방. 오케이. 반눕방도 좋고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여긴 내 방도 괜찮고. 그쵸. 오. 아니면은 아니면은 나 좀 봐방. 거기도 괜찮아. 나 좀 봐도 괜찮죠. 나 좀 봐방이나 아니면은 뭐. 맞아. 그거 합시다.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멜론 어워드 했어요. 오늘 진짜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와.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제일 좋은지 그걸 궁금하네요. 네. 말해주세요. Tell me, tell me. 어떤 모습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콘서트 때, 섹시할 때, 지금, 오 지금, 오 무대 있을 때, 잘 먹을 때, 음악 할 때, 네. 있는 그대로. 지금도 너무 모습. 좋아. 맞아요. 아, 다행이네요. 왜냐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럼요. 이렇게. 편하고 내추럴하고 뭐 그런 모습과 무대에서 또 강렬한 모습 하나 놓치지 않겠어. 그래요. 놓치지 않겠어. 놓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놓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 아까 났던 부탁이었는데 자장가 불러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누군가는 지금 이제 자려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우리도 그렇지만 자장가를 한 명씩 불러줍시다. 자장가요? 자장가는 네. 뭐야? 자장가로 부르면 뭐 있지? 자장가 비트박스 비트박스 해달래 일단. 저 비트박스 준혜 오빠 샤샤샤 해주세요. 샤샤샤 네 뭔가요? 네? 아 여기까지 샤샤샤 해달라 해서 샤샤샤 이거 아니에요? 맞아. 아닌가? 맞아 맞아. 네. 어쨌든 네. 샤샤샤. 아이코닉 샤샤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체능 수험생들에게 조금만 힘내라고 말하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저희도 힘이 안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체력이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 졸릴 때 많습니다. 네. 지금 진한이 형의 요거 보이시죠? 지금 팔뚝에 이 지금 네. 섬세한 근육. 힘내세요. 이것처럼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너랑 나랑 약간 다른 것 같지 않아? 네. 약간 영화상통하는 느낌. 힘내세요. 네. 그죠? 네.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이렇게 둘이 약간 드라마 장면에서 네. 전화하는 신인 거야. 여보세요? 뭐야 그게. 몰라? 대학생도 힘들죠. 대학생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대학생 네. 대학생 나이지.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이제
굉장히 친했던, 왜 눅방 좋아한대 왜요? 굉장히 친했던 저희 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애들. 근데 걔네들이랑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해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좀 이상하게 나와요. 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이제 또래 친구들도 그래서 되게 시무룩할 때도 많고 이렇게 대학 관련해서의 그런 고민들도 많고 그러실 텐데 정말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사세요. 진짜. 준혜는 너는 후회 없는 화끈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또 저도 화끈하지 못하니까 이제 화끈하게 사세요라고 말하는 건데 네 저도 화끈하게 살아보고 싶지만 항상 이제 걱정 근심도 많고 그것도 무대에서 화끈하시잖아요. 무대에서는 네 그렇죠. 뭐 아주 당연하죠. 네. 오늘 완전 화끈했어. 오늘 안 보신 분들 좀 봐주세요. 네. 네. 그리고 뭐 저희한테 부탁 아 맞다 자장가 불러달라 했는데 자장가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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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잘도 잔다 잘도 잘했다 그거 듣고 네. 진한이 형 If You 한 소절만 해주세요 빨리 다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니까 빨리 If You 그때도 If You 불렀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러면은 다른 걸로 되게 좋아하시는 다른 걸로 해주세요 다른 거 저희가 지금 새벽인데 사실 저는 네. 자꾸 블랙핑크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휘파람 어 네, 여기까지 네. 네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을 것 같고 네 어 저스트고 아 이 밤에 근데 하기엔 좀 약간 네. 벌스를 제가 불러줄 수 네. 있죠. 네. 한국어 버전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아 여기까지예요? 네. 뭐 다 불러드릴게요. 저희가 아는 한에서 다 불러드릴게요. If you leave. 나는 괜찮아. 오늘 뭐해? 내일 뭐해? 보고 싶어 너를 원해 보고 싶어 Cause I'm lonely, lonely oh. 네, 잘 자 잘 자 잘 자요? 네 여기 숙소입니다. 네. 땡큐. 네. 어쨌든 노래는 딱 한 곡 더 하고 끝내죠. 그렇죠. 네. 왜냐면 다들 또 주무실 시간이 있으니까. 요즘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재밌었던 일이요. 저는 네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오늘입니다. 오늘 가장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서는 이런 한국에서의 시상식 무대 너무나 재밌었고 되게 그런 설레는 감정 꼭 잘해야지 이런 느낌이 있었어서 계속 무대 올라가기 전부터 연습하고 목 풀고 네 기다리면서도 굉장히 지루함 없이 계속 설레다가 왔던 것 같아요. 많이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볼 거예요. 7만 명 넘었어요. 7만 명 넘었어요. 아까 생일 축하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어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You 사랑하는 Iconic Happy birthday to you. 나 그죠? 네. 되게. 이문
선생님 소녀 이것까지만 딱 부르고 소녀 제목이죠. 소녀요? 처음에 뭐더라?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 그대 외로우지 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아, 네 지금 좀 새벽에 목이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무엇이든 들어드릴게요 다시. 네. 노래는 정말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지금 새벽에 목이 잠겨서. 네. 오빠들 실제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컴백하면 진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콘서트 하면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슨 가다 우연히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럼요. 자리를 살짝 옮겨볼까요? 이렇게? 어디? 여기 우리 예? 그때 우리 옛날에 방송했던 그 자리로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오 이거 뭔가 낯이 익은 각도죠. 그러게. 주로 몇 시에 자요? 이제 슬슬 씻고 자야죠. 원래 평소에 빨리 자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쵸? 자꾸 PPAP 해달라고 나도 좀 약간 네, 계속 보긴 했는데 네. 네. 저희 근데 좀 요즘에 너무 저희가 멋있고 싶어가지고 내가 멋있게 한번 해볼게. 네, 멋있게 한 멋있는 버전으로 PPAP 네. 한번 해줘. 예, 예, 예. 예.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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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이 시간에 이 야밤엔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고해 네. 방송 한번 할게요. 이 시간에 네. 고해 방송. 고해 방송 좋은데? 그러게. 누나 팬들 마음 편하지 않게 붙잡는 달달한 한마디? 뭐 이런 거. 한마디. 네, 저희는 언제나 저희는 언제나 누나들까? 사랑해. 아, 못생겼다 진짜. 좀 안 좋아 터가 다시 옮길까? 네. 아니, 아니야 나쁘지. 그래.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질문 하나를 받고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야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웃어주세요. 웃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마요. 아 내일 뭐해? 팬미팅 언제예요? 아 오늘 밤샐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아 우리도. 그만큼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그렇죠. 오랜만인 거죠. 잠들기까지 잠들기 전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저 아직 샤워를 안 해가지고. 지금 시험 공부하다 보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어. 요즘에 시험 기간이긴 한가 봐. 네. 다들 시험을 많이 보네요. 힘들죠. 네. 참. 계속 말했지만 힘들어도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약간 근데 막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건 좀 그죠. 그냥
있고 아이콘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요. 네. 왜냐면 포기를 하지 마라. 그 의미는 뭔가 그런 저는 무슨 목표가 있으면 그 이루고 싶은 그게 열정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단계 한 단계 저희는 가수니까 뭐 이런 데 쓰고 싶다 이런 성적을 내고 싶다 이런 좋은 노래 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그런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작은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목표를 가져주세요.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봤죠. 이렇게 어두워? 형이 들어. 이렇게. 멤버들 중에 뭐 있었는데? 누구 몰이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 누구 몰이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역시 몰이는 뭐니 뭐니 해도 막내 몰이죠? 아, 막내 몰이는 안 하죠. 막내가 다른 사람을 몰이야. 요즘에 막내가 찬우가 저희를 몰아요 자꾸. 네, 찬우가 진짜 영리한 애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희를 몰아요. 특히 저는 맏형인데 자꾸 진짜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참 그러네요. 어쨌든 좀 더 약간 고민스러운 걸 한번 답을 해주고. 네. 저 이만. 네. 그 SNS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은 네. 저희가 아직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됐을 때 꼭 가도록 응. 하겠습니다. 에레나라고 불러줘. 인스타그램 하나요? 안 해요. 지금 다들 좀 졸리시죠? 네, 잠을 자도 졸려요. 그러네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누가 왜 이렇게 까맣게 나오지? 내가 빛을 가려서 그런가 봐. 내려오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소통해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즐거운 모습 또 이렇게 웃기는 모습 또 멋있는 모습 이외에도 이렇게 진중하게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우리 또 진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요. 눈이 풀리셨는데요? 저요? 아니에요.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아, 지금 읽고 있었어요. 댓글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또 자주 이렇게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다른 멤버들도 이제 할 거예요. 올 거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줘서 감사했고 또 우리 또 좋은 상 받게 해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래 맞아. 오늘 이제 날씨가 추운데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밥 잘 챙겨 드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속들이 근데 우리한테 먼저 그냥 잘 자요라고 하는 글들이 있어. 잘 자요. 네, 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주무세요. 네,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 사는 거 참 좋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 잘 자요. 잘 자요. 또 만나요. 잘 자요. 안녕. 안녕.